고관이를 넣습니다. 또 넣습니다. 참고로 중간에 물을 더 부어줬더니 이렇게 물이 좀 늘어났어요. 도가니에서 지방을 분리 중인데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도가니 그리고 이렇게 새하얀 부분은 지방이라서 다 버려야 돼요. 이게 지금 지방과 분리한 도가니 그리고 그 밑에는 스지가 있고요. 아, 지방 엄청 많죠? 다음에는 도가니 안 살려고 합니다. 이제 2차 육수 내는 중. 2차 육수 완료. 1차 육수보다 살짝 더 뽀얗게 나왔어요. 이제 3차 한번 남았습니다. 두 번이나 고았더니 이렇게 구멍들이 생겼죠? 아마 3차 다 고우고 나면 구멍이 더 커질 거예요. 3차 육수는 이렇게 뼈가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. 이게 1차. 그리고 이게 2차. 2차가 좀더 뽀얗죠? 그리고 3차. 1차, 2차, 3차 육수를 한 번에 섞어서 팔팔 끓인 후에 식혀주고 지방층이 생기면 그걸 걷어내고 나서 먹을 거예요. 1, 2, 3차 육수를 한 번에 팔팔 끓이고 차가운 베란다에 뒀더니 이렇게 기름층이 생겼어요. 이 기름층을 걷어내면 이렇게 안에는 뽀얀 육수가 있어요. 참고로 이 기름을 그냥 하수구에 버려버리면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서 버려야 돼요. 어때? 맛있어. 준상이, 야, 너 흘리면서 준상이도 맛있어? 맛있는데 흘러. 흘려. 이모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? 이거 사골이야, 사골. 어? 휴지 줄 테니까 앉아. 준범하고 사골 좀 챙겨줄까? 아, 무아지경이야. 밥 엄청 먹어.